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자가재면의 조건 독보적인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가재면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과 다른 길을 걷고 싶은 이유 때문일 건데요. 국수를 받아다 팔면 손쉽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직접 국수를 만들어 팔려고 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가격 때문일 것 같습니다. 밀가루와 물, 소금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면 원가 200원에서 250원 정도의 1인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공장 국수 1인분의 가격은 유통비와 함께 대충 4에서 6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널뛸 수도 있고요. 직접 만드는 것에 비해 2배 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만으로 자가재면을 하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가격과 유통에 대해 앞서 예견할 수 없다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의 신선함, 원하는 국수의 품질, 가격 상승 등 장사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한몫할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자는 측면에서 자가재면은 선호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재면 공장에서는 밀가루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염려를 없애면 고객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저 신선하고 맛있게 만듭니다. 쌉니다. 의 캐치프레이즈로는 뭔가 모자라고 식당 사장들의 고민을 없애주는 고민과 마케팅을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난이도는 사업적인 것과 독보적인 것이 다를 수 있는데요. 우선 만들기 쉬운 자가재면을 차례로 나열하면 라멘, 우동, 소바 같습니다. 라멘을 하는 분들은 손사래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양해 바랍니다. 육수와 면은 다를 수 있습니다. TV에서 보면 일본 라멘집에서 육수 끓이는 일은 상당한 노동력과 높은 비용,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일각에서는 연료비로 지불하는 가스값 때문에 잘 되고도 미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12시간 육수를 끓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육수의 재료가 다른 국수에 비해 많고 확장 가능성이 커 맛을 잡기 편한 것도 라멘입니다. 직접 끓인다는 가정하에 그렇고 조미료가 들어가도 쉽게 녹아들고 복잡한 맛을 내기 때문에 손님에게 어필하기 좋을 것입니다. 우동은 라멘에 비해 들어가는 재료가 심플해 라멘과 반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력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정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우동은 간단한 재료로 맛을 내기 때문에 국물의 맛도 중요하고 육수의 재료가 뻔해서 맛을 높이고 독보적이기 쉽지 않습니다. 면의 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면 한 가닥으로 전문점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밀가루 면이 무슨 맛이 있겠어? 의심의 눈총을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내 밀가루가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신선한 밀로 만든 면은 처음 먹어보는 사람도 반할 정도의 맛을 내주기도 합니다. 소바는 노동력이 많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면기를 들이면 일이 쉬워지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귀찮은 것은 배가 될 수 있죠. 세 가지 국수 중 면에 대한 부심이 가장 높습니다. 셰프도 그렇고 손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한 번에 맛을 알기 쉽지 않은 사정으로 공부 비슷하게 먹어야 해서 부심이 생기는 것도 같고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국수 부심하면 메밀이 재료로 냉면 부심이 있습니다. 원재료의 맛이 향과 미묘해서 그리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가격도 가장 높게 받고 있습니다. 밀가루의 10배가 넘는 메밀값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고 내릴 가망성은 없어 보입니다. 재료가 우동과 비슷하지만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맛과 자가재면 시 고려할 사항이 많고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이 수타소바라서 조금 미화하고 싶지만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니까요. 주재료인 메밀의 향과 맛에 기대어 쯔유부터 육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예상하고 조리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가재면의 독보적인 경쟁력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희한한 맛, 36시간씩 달여야 하는 육수 또는 나만 메밀이다 하는 강한 맛, 모두 그럴싸한데요. 같은 그만의 재료를 사용하던가 남들에게 없는 메뉴를 창조해내면 좋을 것입니다. 토종닭을 이용해서 고명과 육수를 만든다든지 오골계 라멘으로 컬러는 블랙 콘셉트도 멋있을 것 같고요. 우동은 국산밀을 이용한 스페셜 세트를 비싸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산밀은 만드는 사람이 비싸하지 먹는 사람은 좋아하는 식재료라 믿고 있습니다. 자가재면을 하는 이유가 단지 원가를 줄이고 공급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골 장면을 받아다 팔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력도 돈이니까요. 독보적인 경쟁력은 자신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동인지 소바인지 흐리멍덩한 국수만 팔아서는 롱런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